오늘은 청계산 진달래 능선에 갈 거예요. 신분당산 청계산 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옵니다. 걸어서 5분 정도 가면 청계산 입구에 도착합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제가 봄꽃을 좋아해서 진달래를 아주 많이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계산 계곡 따라 가지 않고 곧바로 진달래 능선에 올라갑니다. 이제 진달래 능선에 올라왔네요. 지금부터 길 양옆으로 진달래가 900m 정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진달래 꽃길 감상해 보실까요? 구독자님들이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좀 어색하네요. 맞아요. 어릴 때 엄마가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주셔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진달래가 독성이 없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진달래꽃으로 떡도 해먹고 술도 빚어요. 그 술을 두견주라고 한대요. 남북 회담할 때 만찬장에서 건배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이 진달래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강남 시내가 잘 내려다 보입니다. 아, 저기에 좋은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달래를 오래도록 보고 싶어서 왔던 길이지만 진달래 능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청계산에 원래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한 명도 보지 못했네요. 원래 연예인들은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요. 오늘 많던데? 오늘 식당은 제가 정했어요. 두부 요리를 좋아해서 청계산 두부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선택한 음식은 콩탕입니다. 네, 저는 시래기 비지탕입니다. 음식이 담백하고 밑반찬도 아주 깔끔합니다. 오늘 음식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는 9점. 저는 8점입니다. 오늘 여행의 결론은 내년에 청계산 진달래꽃을 보러 올 때는 3월 마지막 주에 온다. 그리고 식당은 이곳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콩탕은 8,000원, 시래기 비지탕 10,000원. 그리고 교통비 10,000원입니다.